곳이네. 모퉁이에 숨겨진 김밥집인데. 눈에 띄지도 않는 구석자리. 도대체 어떤 마력이 있길래 작은 공간에 손님들로 꽉 차게 만든 걸까요? 여기 좀 기다려야 되는가 보네. 회전율이 빠른 메뉴 덕에 예상보다 일찍 가게로 진입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먼저 메마른 입안에 이 매콤한 오징어 김밥으로 침샘을 활짝 열어줄 건데요. 옹골지게 찬 오징어채가 이 김밥의 진미. 일반 물오징어가 아니고 이게 진미채로 하는 오징어 김밥이네요. 이게 아 좀 다르네. 양념이 핀 오징어채 맛은 어떨까요? 진미채가 상당히 부드럽고 구수하면서 양념장이 어 땡기네.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어. 지금 진짜 버무린 양념이 어떻게 숙성을 만들었을까? 여기 저기 묵은지 하나하고요, 라면 하나만 부탁해요. 환상의 짝꿍인 라면도 나왔으니 본격적으로 김밥 흡입을 시작해 봅니다. 이게 또 묵은지라면. 양념을 씻은 시큼한 묵은지에 밸런스를 맞춘 고소한 참치와 채소, 나물, 원형의 김밥 안의 재료들이 훌륭한 균형을 이룬 가운데 여기가 묵은지거든요? 감두성 먹은 것 같은데 이게? 김밥이요? 놀라운데 진짜. 오호, 김밥에서 만두 맛이라뇨? 참치가 약간 기름기서 느끼하잖아요. 근데 묵은지가 딱 들어감으로써 참치의 느끼한 맛을 잡아주면서 김밥에 진짜 잘 어울려요. 꽉 찬 내용물로 입안이 살짝 뻑뻑해질 때 따끈한 라면 국물로 부드럽게 식도를 감싸줄 차례. 한 입 먹는 순간 그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습니다. 역시 김밥을 라면이야. 환상의 짝꿍과 함께하니 술술 더 잘 넘어가는 묵은지 김밥. 양념을 한 것 같아요. 이게.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아삭하고 맛있고 구수하고 이런 맛을 낼 수 없어요, 진짜.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찬을 누리고 나왔네요. 김밥은 어디 가서 쉽게 먹는 김밥인데 나한테 만족감을 딱 베풀어 준 집은 처음이에요, 진짜.